네,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오늘 속보 일단 정리합니다. 오마이뉴스의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일단 피해자 집계 상황 큰 변화가 없네요. 네, 실종자 수색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모두가 기다리는 구조 소식이 아니라 희생자 관련 소식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만 6명의 사망자가 발견됐고 오후 5시경 여성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모두 65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발견된 희생자들은 대부분 학생들인 것으로 추정됐고 선미 부분의 4층 격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아직 237명의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색 작업이 진척된다는 소식에 기대를 모았던 가족들도 기다리던 생존 소식은 들리지 않고 희생자만 발견되자 지쳐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수색 작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오늘 새벽 선내 식당 진입로를 확보했습니다. 어제까지 잠수 요원들이 타고 들어가는 가이드라인이 5개 설치됐고 오늘은 최대 10개를 더 설치할 방침인데요. 대책본부에 따르면 조류가 가장 느려지는 소조기에 들어서서 유속이 느려지는 정조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수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오쯤부터 본격적으로 잠수 요원들이 구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현재 구조 대원들은 승객들이 몰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선내 3층 식당 칸 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예. 또 수색 작업에는 새로운 장비도 투입되고 있는데요. 선체 안에 무인 잠수 로봇이 들어갔고 해저 지형을 조사하는 선박과 잠수 요원들이 쉴 수 있는 바지선도 투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종자 가족들은 조류의 흐름 등을 고려해서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2, 3일 내에 마무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 이 안산 단원고가 이 세월호 침몰 발생 40여 분 전에 이미 제주 해경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래서 이게 사고 발생 시간이 그러면 더 앞당겨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컸었는데 결국은 이 사실이 그게 아닌 해프닝으로 밝혀졌죠? 네, 그렇습니다. 단원고의 한 교사는 사고 당일인 16일 오전 8시 10분 교무실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신자가 자신을 제주 해경이라고 설명한 후에 세월호와 연락이 안 되는데 교사 한 분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해서 교사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예. 이게 사실이라면 제주 해경이 사고 발생 40분 전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도 늑장 대처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 하지만 제주 해경은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8시 10분 미스터리라는 말까지 생겼는데요. 하지만 제주 해경의 확인 결과 그 전화는 단원고 수학여행 안전 관리를 맡은 제주도 자치경찰 김모순경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하. 세월호는 안개 탓에 출항이 2시간가량 늦어져서 입항도 미뤄졌지만 김순경이 이를 모르고 애초 입항 시간에 맞춰 제주항에 나갔다가 학생들이 도착하지 않자 학교에 수학여행 일정 변경 여부 등을 묻기 위해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예. 단원고와 해경 사이의 진실 공방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제주도에 그냥 경찰관이었는데 해경이라고 말한 것 아니면 그렇게 알아들었거나 이런 해프닝이었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죠. 정몽준 의원, 이 막내 아들의 페이스북 글 때문에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 의원의 막내 아들 정모 군은 지난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민 정서가 미개하다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현장 방문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가서 최대한 수색 노력을 하겠다는데도 소리를 지르고 국무총리에게 물세례를 한다고 비판하면서 올린 내용입니다. 예. 정부는 파문이 커지자 이 글을 페이스북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비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몽준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정 의원은 막내 아들의 철없는 짓에 아버지로서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아이도 반성을 하고 근신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뭐 일부 정치인들의 부적절한 행동 계속 이어지네요. 네, 새누리당은 한규 최고위원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색깔론을 제기하면서 구설에 휘말렸습니다. 한 최고위원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 우리 정부를 비판하자 이제부터 북괴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 단체 등이 정부 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의 유한식 세종시장 후보는 사고 수습이 한창이던 지난 18일 폭탄주 술자리에 참석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황우여 대표는 이 같은 당내 인사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에 대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당 대표로서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며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신을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기호 최고위원은 오늘 회의에 참석했지만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광주시당위원장인 임내연 의원이 어제 마라톤 대회에 참석해 국회의원 임내연이라고 적힌 조끼 등을 착용하고 마라톤 코스를 뛰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 수습에 앞장서야 될 공무원들 기강회의 오락가락 대응 여전히 불만입니다. 네, 사고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엿새가 지나도록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부처별로 난립한 대책본부들은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구조활동이 필요하다며 요구해온 바지선과 오징어 체납기 어선 투입도 19일이 돼서야 이루어지는 등 대책을 주도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마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예. 게다가 공무원과 경찰들의 부적절한 행태도 가족들의 분노와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청와대로 가자며 진도체육관을 나서던 실종자 가족을 막고 체증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팽목항 상황실을 방문한 안행부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유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격렬한 반발을 샀고 결국 오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또 서남수 장관은 진도체육관에서 의전용 의자에 앉아 컵라면을 먹어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참, 왜들 이러시는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의 이승훈 기자였고요.